저희 어디예요? 운동은 축구장이에요. 한 막내가 축구장이 돼요? 네, 우리 아들들 다 축구를 하거든요. 세 아들 다요? 네네, 여기서는 지금 막내 담유리가 이제 축구를 하거든요. 우리 담유리 어디 있나 보자. 멀리 있어도 우리 아들만 눈에 딱 띄죠? 보여요. 네. 솔직히 국가대표 경기 보는 것보다 우리 아들 경기 보는 게 더 재밌어요. 더 재밌죠? 네. 아이고, 뿌듯하셔라. 제인지? 우리 아이들은 삼형제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좀 에너지를 발산시켜주려면 운동장으로 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건데 자기들이 이제 축구에 빠지고 더 깊이 빠져서 축구 선수가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선택한 운동인데 아무래도 밖에서 이제 햇빛도 많이 받고 에너지를 발산하다 보면은 건강해지지 않겠어요? 커피 줄까? 아 추워. 오늘 특별히. 해가 없어서 그래. 아 그러게 우리 김정민 씨만 패딩을 입으셨어요. 저도 패딩이에요. 아, 아, 네. 아, 전날 갑자기 추워가지고. 아우 써. 뭐가 써? 설탕 넣어야 돼. 아 설탕 안 가져왔어는 안 챙겨왔었다. 설탕 없어. 나 있어. 갖고 다녀. 언제부터 갖고 다녀 설탕을? 늘 비상으로 두 개씩 세 개씩. 요즘 사람들이 설탕 시럽 안 넣어주잖아, 그지? 어? 그냥 블랙만 주지. 아, 나 설탕 가지고 다니는 사람 처음 봤어. 여기 가방에 있습니다. 네. 오. 그냥 블랙만 아니, 먹지. 이렇게 뭐 촬영할 때 뭐 드실래요, 뭐 드실래요 이러다가 아, 나 뭐 먹을래요. 그러면 설탕 하나만 그러면 매니저들이 가끔 까먹어. 그래, 요즘 설탕 넣고 마시는 사람 많지 않아. 아우, 맛있구만. 아니, 근데 두 분의 뒷모습이 굉장히. 걸을까? 응? 산책이라도 할까? 걸어야 그래, 그래. 좀 걷자, 그럼. 어디 가는 건데? 아니, 뭐 계속 앉아있으면 뭐해. 빨리 걷자, 걷기라도 하자. 산책, 산책. 계속... 나한테 집에서 뭐 운동하라고 어쩌라어쩌라만 하잖아. 그러니까 운동하자고. 아깝잖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두 시간 있으면은. 뭐지? 아니 나는 그 뭐야 유산소 운동도 따로 해. 걷는 게 제일 좋대. 걷는 거. 진짜로. 자전거 어? 빡세게 타는데? 그럼 오빠 가만히 있어. 자리에 앉아있어. 나는 운동할게. 이게 나의 운동이야. 같이 가. 같이 가. 오빠가 집에, 지켜줄게. 그러니까 집에서 아니야. 원래는 더 빨리 걷거든 나는. 내가 지켜줄게. 이런 오빠, 이렇게 걸으면은 전혀 운동이 안 돼. 그럼. 이렇게 걸어야 돼, 이렇게. 너 봐라, 아, 여기 다쳐. 이렇게 걸어야 돼, 이렇게. 너 봐라, 아, 여기 다쳐. 이렇게 걸어야 돼, 이렇게. 진짜 이렇게는 한 시간을 걸어. 아, 진짜? 애기 엄마들 이렇게 빨리 걷기를 한 시간 하지. 나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진짜 애들 셋 다 집에 있었지. 오빠도 일이 없어갖고 계속 집에만 있었지. 진짜 그 1년 진짜 힘들었던 거야. 하루 진짜 밥하는 기계 같고 청소하는 기계 같고 그래서 맨날 나도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맨날 뭐 혼내고 애들 혼내고 오빠한테도 잔소리하고 나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근데 올해는 조금 이제 잠잠해진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이 조금 좋아져서 그러니까 나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 거야 작년에 이렇게 걸을 시간이 있었어? 집에만 박혀 있었고 갇혀 있었고 내가 미워서 소리친 건 아니구나 모든 게 다 미웠어 오빠도 믿고 애들 하는 짓도 믿고 이 상황 자체도 믿고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믿고 와, 다 그게 그냥 울증 같았어. 진짜 힘들었어. 뭘 해도 재밌지 않고 빨리 코로나 끝나야 돼, 진짜. 아, 너무 힘들었어. 어머, 여긴 어디야? 장보러 왔나? 네. 집 앞에 이제. 아, 제대시장. 이런 시장 정말 좋아요. 네, 재밌어요. 야, 깔끔하네요, 시장이. 우리 뭘 살까? 오징어. 맛있겠다. 엄마 좋아하는 쭈꾸미, 쭈꾸미. 오징어도 막 싱싱한 거 봐. 쭈꾸미, 쭈꾸미. 채소를 먹어야지 몸에 좋지. 그래, 튼튼해지지. 안녕하세요. 엄마, 그럼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도 돼? 파프리카, 어?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도 돼? 그래. 엄마, 파프리카.
아이고 막 싱싱한 파프리카. 자, 파프리카. 양파도 있네, 양파. 버섯. 버섯 하나 주세요, 그럼. 버섯. 고사리. 고기 사자, 고기. 고기. 아, 고기지. 네. 아빠가 좋아하는 근데 고기, 고기 많이 사면 안 돼? 뭘 해? 돼지고기, 고추장 불고기. 그러면은 앞다리? 앞다리. 네, 네. 더 예쁘게 보여요. 예? 네? 텔레비에서 볼 때보다 더 예쁘게 보여. 감사합니다. 아,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고기? 저 딱 그때 시대여가지고. 아, 그래? 아, 형님 노래 엄청 많이 불렀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사면 안 돼? 좀 많이 사. 아니 아니 아니. 저 아니, 그 정도 그 정도만. 좀 더 사. 좀. 아니 아니야. 좀 더 살래. 아니 아니야. 좀 더 살래. 애들 많이 먹을 텐데. 제가 아니야. 또 오면 돼. 가까운데 또 오면 되지 뭐. 조금만 더 넣어. 아니. 이거 한 끼도 못 먹어. 많은 거야. 뭔 말이야. 한우 차돌박이 사면 안 돼? 나중에. 차돌박이? 차돌박이. 아빠 돈, 야 아빠 돈 많이 벌을게. 아니 그냥 차라리 내가 돈 내고 싶네. 네 돈은 아빠 돈 아니냐? 아니지. 그런가? 네, 수고하세요. 네. 제 돈은 제 돈인데 아빠한테 주면 아빠 돈이. 알았어. 어제 단호박이네요. 네. 채소를 좀 먹여보려고. 단호박 조림? 네. 루미코 씨가 요리 되게 잘합니다. 아우, 유명하죠? 네. 소문이 자자하죠? 아니, 아니야. 손이 되게 빨라요. 손이 빠른 거는 맞는데. 특히 일본 스타일 요리 잘하시겠어요? 네네. 오늘은 이거는 일본 스타일이에요. 갑자기 어디서? 아우, 귀여워. 아, 군것질 하려고. 아, 초등학생이 나오면 이게 뭐야. 과자를 저렇게. 왜냐면 저는 밥 먹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우리 집도 그러거든요. 네. 근데 꼭 먹어, 애들이. 맞아. 야, 저렇게 야, 낮은 포복으로. 완전 귀엽네. 에피타이저야, 과자가. 에피타이저. 성공. 어, 성공했네. 성공했어. 엄마 몰랐어. 아, 저기서 어쩜 계속 먼지가 있던데 그게 과자 부스러운 게 없구나. 아빠,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거든요. 맞아요. 과자는 꼭 텔레비전을 보면서 먹어야 되지. 근데 침대에서 먹으면 다 떨어져. 침대에서 먹으면 두 배 맛있죠. 아, 그렇죠. 이 녀석이. 야, 고추장 불고기. 오. 그렇게 고추장 불고기 이제 노래를 부르시더니. 그러니까요. 아, 채소 많이 나오신다. 진짜 파하고 네. 양파, 당근. 그게. 밥 거의 다 돼간? 뭐라고? 밥 거의 다 돼? 왜 거의 다 돼? 지금 시작했는데. 내가 마법사야? 늙은 마법사잖아. 뭐 해주세요 그러면 짠 금방이잖아. 뭐 해주세요 그러면 짠 금방이잖아. 여자가 제일 싫어하는 말일 거야 그게. 아 그래? 밥하는 게 제일 쉬운 줄 아냐고. 우리 잔유리는 뭐 하나? 그치. 쓱 일어나야죠. 담유. 야, 밥 먹기 전에 과자 먹으면 어떡해. 가자. 가면 이따 밥 먹고 먹어. 어? 우리 아빠 똑같네. 맛있냐? 하면서. 꼭 같이 먹어보고. 엄마. 왜? 네. 아빠 과자 먹고 있어. 아빠 과자 먹고 있어? 아빠 잠유리. 과자 훔쳐 먹었어. 잠유리 안방에서 과자 먹다 아빠한테 걸림. 아니야. 아빠가 거짓말 쳐. 아빠가 밥 먹다가 거짓말 쳐가지고. 아빠랑 게임해. 잠깐만, 탄산음료 드시는 아니, 거예요? 아니, 음료는 아니고 그냥 탄산수. 그 아, 설탕 탄산수. 안 들어가는 거. 아유, 음식 하다 보면 정말 속 타죠, 목마르고. 아니, 아빠 커피 한 잔 마시게. 아빠님, 그런데 왜 커피 먹어요? 아빠님, 그런데 왜 커피 먹어요? 어? 지금 바로 밥 먹어야 되는데 왜 커피 먹어요? 그러면 밥 못 먹어요. 그렇죠. 당신 말 잘했어요. 미리 타놓는 거야, 미리. 왜요? 좀 식혀서 먹으려고. 담유리가 말을 너무 그럼 잘해. 많이 식자. 뭐? 자, 이제 밥 먹자. 오. 아니, 웬 반찬이? 야, 정갈하다. 유상이에요, 저거 진짜. 진짜 이렇게 정갈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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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웬일이야? 아니 방송 때문에 절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네, 반찬 이렇게 나와. 진짜? 그래? 무슨 한정식 집인데? 야 결혼 잘하셨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네. 밤을 잘 안 먹을 건가 봐. 형 허리 좀 펴 이렇게. 다리를 뒤로 하면 돼. 오, 끝나면. 아 단호박 먹어. 아 단호박 먹어. 태양아 단호박 하나 먹어봐. 조림. 어? 요즘 약간 사춘기가 좀. 약간 힘들어만 해서. 사춘기가 좀 오셔가지고. 아 전화 이때 다 이해됩니다. 네. 먹는 건 내가 알아서 먹어요. 막 이런 표정. 아들 되게 잘 먹어. 아빠도 하나 먹고. 몸에 좋은 거 약이라 생각해요. 약이라. 단호박 맛있잖아. 고구마 같잖아, 고구마. 고구마 같잖아, 고구마. 대형님, 제가 안 고픈가 봐요. 자꾸 먹어줘야지. 아, 태양이 너무 부러워. 나는 살이 쪄도 된다면 막 먹을 텐데. 아 맨날 이렇게 태양이가 너무 깨작된다. 그러네. 아니 지금 그 국물 만족은 먹으면 안 될 텐데. 그러니까요. 반찬에는 손을 안 대요. 태양아 살찔려면 건더기를 많이 먹어야 돼. 국물만 먹으면은 아니 그냥 염분만 먹는 거지 영양분이 없어. 형님 많이 먹어. 아 이거 뭔 소리입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왜? 어 3도 운동. 야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 집에서도. 어머 뭐? 우와. 야 진짜 단단히 화가 났네. 야. 아 일주일에 한 6일을 합니다. 진짜. 와. 큰 무게는 안 치고. 꾸준히 하는 게. 이제 나 식사를 해야겠어. 식사 뭔데? 오징어? 비밀인데. 아, 태양 맛있어. 뭐야? 너무 맛있죠. 오징어. 아, 오징어에는 또 마요네즈. 너무 맛있죠. 엄마도 같이 운동이나 좀 하지. 운동 잘 못해. 스태퍼라도 스태퍼 가볍게. 나는 나가서 산책하잖아 이따가. 맛있죠? 키키야, 오징어가 너무 맛있어요. 그쵸? 그쵸? 어, 잘 구워줬어. 아우. 너무 맛있다. 저는 밥을 안 먹고 이런 걸 먹어요. 오징어 맛이 있어? 그렇게 맛있어. 많이 먹으면 안 되지. 나 이거 식사야, 식사. 살쪄. 시끄럽다, 그치? 밥을 하다 보면은 자꾸 간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식구들이 밥을 먹을 때 배가 고프지도 않고 제가 만든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아요. 농수산시장 가면은 진짜 몸통이 이만한 게 있거든요. 보통 한 마리 먹으면 진짜 배부르거든요. 그거 매일 한 마리씩은 먹었던 거고 어머, 어머. 더 먹을 때도 있었고. 커피 드시고. 한쪽은 오징어, 한쪽은 커피. 커피를 좀 설탕. 설탕이 문제지요. 아우, 써. 설탕 넣어야 돼. 아유, 커피는 쓰면 맛 없지. 그 블랙으로 대부분 뭐, 아메리카노 먹으면 블랙으로 마시잖아요. 그게 설탕이 없으면은 못 마시겠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을 먹는 것 같아요. 맛있으니까. 5g이잖아? 원래 이거 하나 다 넣었었어. 어? 네. 50g이야? 하나에 50g? 하나에 5g이야. 아니, 칼로리로.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잖아. 줘봐. 아, 해요. 50g에 200칼로리야. 많이 줄 한 줄 알지? 그 200칼로리 안 되거든? 야, 이게 칼로리 이거 하나에 그렇게 많아? 남자들은 이런 거 안 보고 먹지. 밥을 3분의 2 공기야? 3분의 2 공기? 하나에? 아니, 하나에 아니야. 그렇게 하루에 오빠가 먹는 양이. 안 돼. 다미리, 방금 밥 먹었는데? 아이스크림에 들어갈 배가 있어? 엄마는 오징어 먹고 엄마는 밥을 안 먹었잖아. 이게 엄마 밥이야. 아빠는 그렇게 밥을 먹잖아. 그렇긴 한데
담유라 그러면 할 말이 없네. 우리 탁구 쳐갖고 어? 탁구 이기면 먹는 걸로. 지금 먹을래. 탁구 먼저 하고. 지금 먹을래. 이기자. 지금 먹을래요. 아 그러면 현들 대 아빠 담유리 팀. 그러면 아빠 팀이 이기면은 먹는 거. 아니 그럼 먹으면 안 돼. 그냥 먹으면 안 돼. 그냥 먹는 게 어딨어. 공짜가 어딨어 담유라. 그래. 아빠가 오케이? 제대로 안 하면. 응, 아빠 제대로 하고. 아빠 이겨줄게. 오케이. 자, 그럼 걷어. 알았지? 걷어. 걷어. 그래. 탁구 대표. 탁구 대표. 차렷 경례 잘 부탁드립니다. 아~ 서브 누가 먼저? 난 서브의 고수지. 자 플레이. 서브의 신이라고. 자, 시작. 아. 아. 와. 서브의 괜찮아요 아빠? 안 괜찮아. 괜찮아요? 너 아이스크림 못 먹어. 담유라! 아이 아빠라! 아이 아빠라! 시디. 너 일부러 아빠 맞으려고 그랬지. 제가 구랑샷! 제가 구랑샷! 요거 모습 봤지? 구랑샷! 요거 모습 봤지? 그렇지! 담유라! 담유라! 왜? 아저씨를 진짜. 스매싱! 예스! 스매싱! 예스!